민간 개발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천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 중단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이 시행사의 재정 능력이나 수요 분석 없이 승인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산을 깎아 조성하던 한 산업단지. 지난 2009년 착공했지만 업체는 부도가 났고 층굴과 잔목이 공사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애초 2011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복구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예, 지금 더 건드리지만 안 하면은 우리 마을에서는 복구도 필요 없고. 의료, 정밀기기 등의 업종을 유치한다며 2011년 착공한 또 다른 산업단지. 이곳 역시 공사 중단 사태가 계속되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분쟁 끝에 최근 부지를 사들인 상태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사천 지역의 민간 산업단지는 모두 8곳. 이 가운데 5곳은 미착공 또는 공사 중지됐고 3곳이 공사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조선 관련이라든지 항공 부품 관련 업체들입니다. 그 경기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시행사의 재정 능력이나 수요 분석 없이 성인부터 한 결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축동 산업단지의 경우 행정 절차의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인근의 농장주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근 산당 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사천시가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했다며 해당 사업의 승인 고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사업체인데 무조건 산업단지를 강행하고 우리의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민간 개발 산업단지에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천시는 올 들어서도 민간 산업단지 한 곳을 더 지정했고 바다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